자, 안녕. 오늘은 3학년 이게 마지막 과야, 그죠? 10강이고, 미리 말하고 다음에 한번더 말할 건데, 오늘 우리가 유닛 1이랑 유닛 2만 하고 유닛 3는 하지 않을까. 화법 전환은 우리가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면 그때 할게. 이거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강조 요거 한번 볼게요. 아마 학교에서 시험을 본 학교도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강조라는 건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였다라는 의미로 뭐를 꾸미냐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구를 이제 강조하는 거야. 뭐 사이에 it is 대신에 이로스 대 사이에 둬서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주어, 목적어, 부사를 꾸미는 거야. 강조하는 거고 동사는 강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를 요거 사이에다가 그냥 갖다 넣고 나머지를 그냥 뒤에다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왜 was냐면 여기가 매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현재 미치였다면 이거는 is로 바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동사는 강조할 수 없냐라는 거는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나 does나 did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뭐그 여자를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는데 정말로 사랑해 할때 여기다가 does love her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지 이때 사이에다 넣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요거 부분 부정 한번 볼게요. 부분 부정이라는 건 not 뒤에 all, not every, not always 같은 게 와서 모두 이거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부분 부정이야. 자, 모든 장미가 빨간색인 건 아니래. 그럼 몇 개는 파란색도 있고 막 이러겠지. 자, 피터가 항상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 부정.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부분만 부정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동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쉼표를 찍어. 명사나 대명사를 부연 설명하려고 쉼표를 쓰고 이제 다른 명사를 붙일 때 얘네를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동격이다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겠죠? 그죠? 특히나 not all 뒤에는 셀수 없는 거 복수명사 둘다올수 있지만 not every 뒤에는 단수명사만 온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Not every 다음에 children이 오는 게 아니라 child가 오고 그 다음에 단수 취급이니까 like가 아니라 likes가 온다. 요거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러 갈게. 자, A번 단어를 배열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듀크 대학교. 요건 어려우니까 듀, 어이구, 두껍네. 자, 듀크. 아이고, 대문짝 앞에 유니버시티. 근데 잘 알려져 있지. 그래서 논 아마 이 C 있어요. 쉼표로 연결하는 거야. 그죠? 문장이 저 앞에 거랑 같다 라는 거라서 쉼표를 앞뒤로 찍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2번 한번 보러 갈게요. 그녀에게 소리친 사람은 바로 여동생이었다. 바로 땡땡이었다. 여기가 대절이겠죠. 그렇죠? It, 어떠하니까 it was 누구라고? 홀리의 여동생이겠죠. 근데 우리가 that을 항상 쓰는 건 아니고 뭐할 때? 사람일 때는 who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죠. 요렇게 쓸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밑에 B번의 빈칸 채우기 한번 볼게요. 에이드리안이야. 에이드리안. 자, 친구야. 그죠? 네. 새로운 학급 친구야. 그죠? 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야. Does not always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자, C번으로 가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우리는 뭐를 해볼까? 자, 우리는 잠갔어. 정말로 잠갔어. 그 창문을 집 떠날 때. 집 떠날 때가 이미 있어. 그럼 우리는 잠갔어. 근데 진짜로 잠갔지 않은데 과거니까 뭐 해야 된다고? Did, 왁, 그렇죠? The window 요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요거는 그냥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나의 부모님이 런던에서 만난 건 바로 이거다. It였다니까. Was in 1982 대시다. 어렵지 않죠? 바로 요거를 요 사이에다 끼워 넣으면 되니까. 자, 틀린 부분 한번 고쳐볼게요. 방금 뭘 해볼까? 자,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 it was that을 쓰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녀의 코트다. 바로. 그러면 it was 뭐라고? 코트다. her coat that 뭐야? left on the 이렇게 간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135번으로 가볼게요. 자, 135번에 강조하는 거 it that 사이에다가 이거 다 넣으면 되고, 얘는 동사니까 it that이 아니라 do나 does나 did로 잘 문장을 해보고. 그죠? 요거는 볼게요. 자, 주디는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고, 그녀는 오스트리아로 뭐 이민을 갈 거래. 그죠? 그러면 주디, One of my 근데 왜냐면 얘랑 이거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1강은 끝났고요. 다음에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게요. 끝.